예, 마음 흔들리고 근심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실패했습니다. 기드온이 실패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지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NIBC,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자기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으로 다가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분열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 죽이는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상처가 있고 또 큰 분열이 있고 큰 퇴보가 있는 것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내주신 사사들이 이걸 이제 수습하는 사사들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6대 사사가 돌란데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1, 2절 읽고 난 다음에 좀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특이점이죠? 어느 나라로부터 공격했는데 공격받았는데 그것을 물리쳤다 이런 게 없죠. 나라 이름이 없어요. 민족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적, 그 내분의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 때문에 지금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가 상처 있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익 중심으로 모였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세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외갓집 찾아가가지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 뭐 이렇게 얘기했죠. 또 가을이 나와가지고 또 반란 일으키자 싸우자. 그러니까 이익 중심으로 나오니까 사분오열 돼버리고 이때 아비멜렉의 최악이 뭐예요? 항상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예요. 그다음에 아비가일이 했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야,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니?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흑백 논리로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버리고 밤낮 밥 먹고 하는 일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고 그저 항상 이렇게 나누고 이익 중심으로 이 앞집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 하나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두고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분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익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내 편과 내 편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깨지죠. 하나됨이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최악이거든요. 마귀의 영이 임하면 항상 내 편, 내 편 가려요. 그래서 통합이 깨진다고. 통합을 깨버렸습니다.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뭐 깨봤어요? 항아리나 이런 거? 깨보면 모서리가 날카롭죠. 그래서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본인도 아프지만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른다고요. 다른 사람 계속 찔러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깨졌고 상대도 찌르니까 상처 위에 상처예요. 다 상처 뿐인 사람들밖에 만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상이 있죠. 내부 상처. 내상에 아주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한에 사무치고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익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그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도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뭐 가시나무새. 그러니까 다 이걸 그 토마스 홉슨 그랬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다 보니까 다 자기 목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깨지고 상처 입으니까 남 찌르고 찌르니까 나중에는 신음하게 되고 내상 있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비멜렉 이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돌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제가 이게 말장난인데 정상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돌라예요. 정상으로 돌려달라 그렇게 외우면 쉽잖아요, 그죠? 돌라 돌려달라 그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달라 정상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구속받았다라는 게 있죠. 구속받았다 구속받았다라는 것이 그 atonem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tonement가 그 분철을 하면 이렇게 되죠. at니까 atonement 그러니까 구속이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 깨지게 만들어 사분오열 시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셨죠. 우리 구원해 주셨죠. Atonement, at one month,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상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돌라예요.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피아노 100대가 있을 때 옆에 있는 피아노 보고 조율하면 소리가 안 맞는다 그랬죠. 한 대 피아노에 다 맞춰야 돼요. 100대를. 그래야 조율이 되듯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묶여야 돼요. 예수님과 조율을 해야 돼요. 그 전체가 하나로 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깨지고 상처입은 모든 것들 옆 사람 쳐다보고 만나서 화해합시다. 근데 화해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묶일 줄 아는. 그래서 주님 외에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교회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의 뭐 삶의 현장에서 분열을 맛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묶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돌라 23년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대 세자가 야일인데 3절부터 5절까지가 나오는데 야일은요 또 뭐 구원이란 말도 없어요. 구원이란 뭐 막아냈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아들 30명 낳고 아들 30명이 낙이 탔고 낙이가 자가용이거든요. 좋은 자동차 타고 그 다음에 적어 30에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일단은 30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번성하라 그러죠. 번성하라. 뭐 좋게 해석합시다. 그냥 번성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낙이라는 건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그 다음에 성읍 30에 살았다는 것은 혼란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혼란을 이 야일 때 와가지고는 거의 수습시켜 주셨다. 이게 22년이거든요. 그래서 23년 플러스 22년 하면 45년 동안의 치유의 시간, 45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만충지예요. 아비멜렉이 하도 개판치고 분열 일으키고 상처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돌라를 보내셔서 내상을 치유하게 만드시고 야일을 보내셔서 이제 건강하게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이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 뜻이 뭐냐면 돌라의 이름 뜻이 벌레예요. 벌레. 벌레. 돌라. 벌레. 야일은 빛을 비추다.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벌레 같은 자들을 들으셔서 들어 쓰셔서 빛을 비추는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 임직시도 있고 한데 일꾼들이 이런 거예요. 벌레 같은 나. 노래도 있잖아요. 벌레 같은 나. 나가 벌레 같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 벌레라고 할 때 그게 돌라. 야일은 뭐냐면 빛을 비추다예요. 빛을 비추다. 벌레 같은 자를 불러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것이 완충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단은 사실 아비멜렉에게 개판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사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6절부터 9절 또 사사기 악순환이 나오죠. 뭐예요? 평화 번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죠. 또 뭐예요? 긴장 잃어버리고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다시. 또 그랬죠. 또. 다시. 뭐예요 이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45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더니만 이제는 우상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우상이라 우상은 다 섬기는 거야. 일곱 가지 우상. 일곱이 뭐예요? 완전수니까 그냥 진탕 우상숭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일곱 가지 신들 쭉 얘기를 하고 이게 동서남북이거든요. 온갖 잡신 다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불구하고 우상숭배로 돌아가죠? 이렇게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이 신앙이라 그랬죠. 나 중심이 이게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순종하면은 좋긴 좋은데 자아가 잠깐만 살아나면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듣기 싫은 거야. 설교도 맨날 나부로 변화되래. 아유 짜증나. 아유 피곤해. 또 그러네 또. 쉬지도 못하게 만들고 맨날 뭐 하라 그러고 다그치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나 중심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 중심으로 돌아오면 나 중심이 뭐예요? 본능이라 했잖아요. 본능. 본능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본능대로. 본능대로를 좀 고상하게 말하는 종교심으로. 종교심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고 욕심은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든 걸 우상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는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 우상에 가면 기분 되게 좋아.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 딱 하면은 그냥 뭐 멋진 송중기하고 결혼한다 그러고 그죠. 잘 봐. 뭐 금년에 너 대박 터져. 돈 번다 그러고
뭐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뭐 이거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그러고 신도 속일 수 있어. 복채만 많이 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 본능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이죠. 나중심.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건 뭐냐. 나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혹시 불편해지기 시작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를 쭉 드려. 그러니까 평생 뭐 그런 집이죠.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분들은 주일은 뭐 예배밖에 드리지 않았었는데 가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여행을 가서 뭐 예배 드리겠지 거기서도. 그죠? 어, 재밌거든. 어, 이런 세계가 다 있었네. 한번 놀아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먹는 거 투어하는 거야. 전염병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한번 갔다가 대구 한번 갔다가 대구 맛없지. 부산 갔다가 뭐 그죠? 강릉 갔다가 뭐 이렇게 맛집 투어하는 거야 쭉. 그것도 할만하거든.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대충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이고 야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나중에는 그 비대면 예배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막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아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니까 뭐 가나안 교인이 있대. 안 나가거든.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 뒤집은 게 가나안이에요. 그죠? 교회 안 나가 교인도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뭐 교회 비리 교회 문제 뭐 거기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론을 쭉 설명해놨거든. 그거 쭉 읽으니까 자기도 비남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편해지려고. 그렇지 나도 가나안 교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멋있어 보이잖아. 뭐 신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나 편한 대로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다 웃겨 보이지. 나만 정의롭게 보여도 다 쓰레기같이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무너지는 거. 이건 뭐 역사에서 매번 반복됐어요. 사사기 반복같이 역사에서 항상 풍요다움에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뭐예요? 나 중심. 그래서 나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이거 하지 않으면은 시간 문제예요. 어떤 혼란이 오는지 다 깨져버리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프셨죠. 그래서 파셨다 그래요. 팔아먹었다. 파셨다는 거예요. 구속이 샀다는 거거든. 그죠? 샀기 때문에 산 거 구속을 철회하다요. 그러니까 구원을 철회하다. 그래서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팔아먹었다 인신매매 그런 뜻이 아니고 돈 주고 사왔다가 구속이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사온 거를 철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문 뜻을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 구속을 철회하다. 구원을 철회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상실한 대로 내버려둔다 그래요. 내버려뒀다.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24절, 26절, 28절. 28절 같은 데는 뭐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멋대로 하게 만드셨으니 그래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혼란이 왔는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로 북쪽 지파 중심이거든요. 사사기 지도자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많이 깨진 거예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있는데 여긴 좀 든든했어. 근데 아비멜렉 때 얼마나 개판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돌라와 야일 때 하나님이 45년 동안 축복을 주셨던 것이 이게 느슨하게 된 게 남쪽까지도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남쪽도 침범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와 베냐민. 처음 나와요. 유다가 신공당하기 처음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나태는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쪽에 깽판 치는 모습이 남쪽 유다와 베냐민까지도 전염됐다. 그런 뜻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18년 동안 또 고난당합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면은 끝은 뭐예요? 공고로 끝에 공고.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게 해 주십시오. 축복의 무게를 견디게 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엎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뭐 지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나가면 잘 안 보여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또 공고에서 돌아오겠지. 뭐 맨날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놈의 손. 그래서 아까 그 손 들지 말라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랬다고요. 이거는 깨지고 온 게 아니라 평상시에 손 높이 드는 거. 어차피 들고 와야 나중에 손 들고 깨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지 말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손 드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 뭐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를 보세요. 뭐 부자의 상징이라는 빌 게이츠 이혼한 거 보셨죠. 돈이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테슬라라든지 뭐 가상화폐 사기치고 하는 사람, 돈이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쓰임 받는데 좀 더 유동성이 많은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 인생을 걸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박 터트린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지나 보세요. 그죠? 완전히 패망한 인생으로 발견되게 될 거라고. 사람은 그래요. 이거보다 조금 인격이 나아 보이는 빌 게이츠도 그랬죠. 빌 게이츠가 뭐 멀린다 게이 빌 그 파운데이션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 봐야 인간이에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성을 찾아봐야 제가 지금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해봐야 이 정도라고 인간은. 사람 쳐다볼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종들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부르짖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우리 앞부분에서 보면은 복임이라는 자리가 있었죠. 우는 자들. 이 복임하고 달라요. 복임은 그냥 징징대면서 우는 거예요.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우는 거고 여기서 처음으로 사사기에서는 제가 볼 때 처음이에요. 부르짖음의 내용에 부르짖음 가운데 내용이 있어. 회개의 내용이 있는 게 처음이에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거 회개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죠. 나도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뭐 과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반어법을 쓰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삐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표현한 거라고. 니네들이 성기를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구원 요청해 봐라. 그 죽은 신이 그 신도 아닌 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아느냐. 구원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마음에 아픈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너 이런 거지.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말 안 들을 때 너 그럴 바에는 공부 때려쳐. 그런 심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때려치죠. 그건 죽일 놈이에요. 그죠?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안타깝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좋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30편 5절하고 똑같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여기서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때려도 주님께서 때려주시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맞아도 주님 손에 맡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배워야 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하나님이 근심하셔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이놈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이렇게 돌아오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버지 처분에 맡기겠어요. 내가 뭐 자격 있나요? 죽든지 살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요. 막 근심하신다고. 이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참아이즘이라거든. 참아버리지 못한다. 목사끼리 하는 얘기예요. 참아이즘. 그죠? 이게 참아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아이즘. 하나님의 참아이즘이 작동해가지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근심하셔서 이제 구원시킬 길을 찾으시겠죠. 하나님은 뭐 순식간에 구원하시지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어제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참아 이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대사다. 팔대 입다. 그죠? 이 사생아 출신의 입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마지막 내용 봅시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 선봉에서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이엠 바움즈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방법은 프로그램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범죄하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는 게 뭐냐면 악한 지도자를 세워줘요. 무능한 지도자를 세워줘요. 그죠? 이렇게 아비멜렉같이 혼돈의 지도자를 세워준다고. 그러면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안 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허용하신 거라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지도자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사람 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못 건너게 하시면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물이 걷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초월된 방법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